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엄청 매워 보이는 고추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이 홍색 고추는 말릴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매운 고추 드실 수 있나요? 후덜덜덜.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깔 색종이로는 초록색 아삭고추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색종이로 만드는 나만의 가을 분위기 나는 홍고추를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건데 얘는 입체적이라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고추를 오늘 함께 접어보도록 해요. 색종이 한 장 크기는 이 정도 색종이를 4분의 1 등분해서 빨간 색깔 색종이 한 장과 4분의 1 등분을 다시 반으로 오린 반장 그리고 초록 색깔 4분의 1 등분 한 거에서 다시 4분의 1 등분 한 조그만한 초록 색깔 색종이 한 장 그리고 풀을 준비해 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으로 대각선 길이로 한번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해서 자, 먼저 여기 보면 한쪽은 얇고 한쪽은 굵죠? 이 굵기를 내줄게요. 먼저 한쪽을 이렇게 굵게 이렇게 접어줘요. 위쪽이 좀 굵어졌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은 얇게 이렇게 그대로 잡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는데 이 끝부분은 너무 뾰족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식으로 접어줍니다. 다시 펼쳐볼게요. 전체를 다 펼쳐서 이렇게 표시선이 많이 보이죠? 굵은 쪽에 이 너비가 넓은 쪽을 위로 두고 접어주세요. 표시선 따라서.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얇은 부분을 두 번째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빨간색 색종이 한 장을 더 꺼내서 자, 얘는 이제 무게중심을 잡아줄 친구예요. 반으로 접어준 후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반으로 뾰족하게 접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서 거의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자, 이제 풀을 꺼내서 얘를 안쪽에 여기 풀칠을 해줄게요.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줘요. 완벽하게 붙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 바닥 쪽에 여기도 풀을 살짝 발라서 자, 우리 홍고추 앞부분 있죠? 이렇게 앞쪽 여기다가 최대한 앞쪽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하고 반대쪽에 풀칠을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얘를 그대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때 가위 끝부분을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붙도록. 자, 그럼
그리고 이렇게 딱 세워줘요. 이제 무게중심이 앞쪽에 좀 무거워서 이렇게 섰죠. 자, 이제 초록색을 꺼내서 초록색 잎을 접어줄게요. 자, 반으로 한번 접어주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이 부분. 이렇게 옆쪽으로 살짝만 접어줘요. 뒤쪽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양쪽에 풀을 살짝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접었던 빨간색 고추 위쪽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자, 붙일 때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뜨도록 붙여주세요. 자, 얘를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가 더 뒤로 쏠려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무게를 더 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짠. 자, 고추가 완성됐는데 너무 뻣뻣하죠? 자, 여기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눌러줘요. 살짝 찌그러지도록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모양처럼 살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여기 잎 있는 부분에 살짝 풀로 붙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꼭 붙도록. 고추는, 홍고추는 약간 말리는 용도니까 이렇게 약간 말린 것처럼 짠!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간 고추 만들기 완성! 모두 완성하셨나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빨간색 고추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홍고추를 한번 접어보았는데요. 완성하신 분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